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사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하게 됐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이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의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고일 여러분, 부담제 학부형 여러분, 발표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에 응시하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독립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수능에서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배점이 어떻게 되고 부담제 어떤 식으로 점수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나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가 또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선배들과는 달리 전근대 부분이 대단원 3개, 그다음 이제 근현대 부분이 대단원 3개, 즉 강화도 조약 이전과 이후가 각각 5:5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8종 교과서가 검인정 통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3월 달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그걸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수능에 독립 필수 과목이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제 걱정이 좀 앞섭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렇게 한국사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한국사를 선행학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제가 봤을 땐 이건 너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한국사를 잘하는 방법이 딱 하나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내신 공부에 충실한 겁니다. 대다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채택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신 공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실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수능 대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내신으로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고3 올라갈 때 한국사 공부를 수능으로 하시면 따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1등급이나 2등급의 어떤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내신에 대한 선행학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상당히 좀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가스타디에서는요,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관련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메가스타디를 믿고 내신이든 수능 대비든 간에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내신도 수능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